문종아, 예, 아바마바, 너는 왕이 어떤 자라고 생각하느냐? 왕이? 전하, 그때 저희를 구해주는 은혜를 아직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. 자네가 내 곁에 있으니 아주 든든하네. 소임, 남이가 소임을 다하여 전하에게 충성맹세를 바치겠사옵니다. 전하께서 왜 자네를 믿는지 아는가? 자네는 저하에게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. 귀족들이 백성들을 수탈하고 있고 여기저기에서 반란의 조짐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. 만약에 전하께서 이 사실을 아신다면 자네와 나 우리 둘 다 죽은 목숨이란 걸 명심하게. 이를 어쩌면 좋겠습니까? 대감, 뭐라든 말씀해 주십시오. 걱정하지 마십시오. 제가 다 알아서 처리할 것입니다. 지금 반역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? 군사대로 움직여야 된다. 어서 서둘러라. 웬 놈들이냐? 과인이 대신들일 때 반드시 그 책임을 먹겠소. 짐승이 어떻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방법 내가 알려줄까? 너는 더 이상 나서지 말거라, 형님! 이 나라가 과연 왕이 필요한가? 그것은 전하께서 결정할 일일 것입니다. 이 나라는 반드시 변화가 생길 것이오! 이 자가 감히 날 상대하겠다. 이 궁 안에서 과인을 지킬 수 있는 자가 이제 없다란 말인가? 아직 끝나지 않았소. 대역죄인들을 모조리 다 잡아오너라. 예. 예. 놔라. 감히 내가 누군지 아느냐? 스승님, 제발 절 도와주십시오. 전하, 이제 이 늙은이가 전하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이제 없나 봅니다. 아바마마, 절 지켜보고 있으니까 보십시오. 제가 어떻게 이 나라를 바꿀 건지 두고 보십시오.